빛나는 세상이 나비야 잠시만 나영이가 너무 쳐다봐가지고 지금 너무 부담스러워. 저 저는 어떻게 보나요? 어, 뒤에 눈이 가렸나요? 서밋은 라이썸의 밥이다. 멀티가 안 돼가지고 제가 투희연 언니라 적었어요. 바보야 자기 이름 바보 날씬이다 좀 그림 좀 하나 둘 셋 인사드리겠습니다. 둘 셋 라이썸 안녕하세요 라이썸입니다. 네 안녕하세요 라이썸의 지연입니다. 안녕하세요 라이썸의 희나입니다. 안녕하세요 라이썸 희연입니다. 안녕하세요 라이썸 초원입니다. 네 안녕하세요 라이썸 상하입니다. 안녕하세요 라이썸 유정입니다. 안녕하세요 라이썸 나영입니다. 네 안녕하세요 라이썸 지안입니다. 약간 아무래도 솔직하게 얘기하면 잠을 제대로 못 자지만 그래도 서민 네. 여러분들께 저희 무대를 보여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런 뭔가의 약간의 단점을 되게 무마할 정도로 행복한 것 같습니다. 네, 저희 팬덤 명이 공개가 됐습니다. 네,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항상 그 전까지는 이제 저희 팬분들, 뭐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불렀었는데 이제 그 100일 이후부터는 우리 서밋들 하고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생겼어요. 저는 확실히 영통 팬사로 이렇게 팬분들을 만났을 때보다 대면으로 만나니까 뭔가 더 할 말이 많아지고 시간이 진짜 너무 일찍 가가지고 끝날 때쯤에는 벌써 끝난다고요? 약간 이런 마음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. 또 한편으로 조금 힘들었던 점은 저희가 사인을 하면서 얘기를 해야 됐어가지고 약간 제가 멀티가 잘 안 돼서 뭔가 사인을 하면서 또 얘기를 듣기가 조금 힘들었지만 그래도 대면으로 만나니까 더 그 마음이 전해지는 것 같아서 더 좋았습니다. 근데 여기서 제가 할 말이 있는 게 지안이 얘기한 것처럼 멀티가 안 돼가지고 제가 그 팬분들한테 투를 적어야 되잖아요. 근데 제가 거기다가 투희연 언니라 적었어요. 바보야 자기 이름 자기 이름 적어 자기 이름 적어 제 이름을 투 누구누구 저는 투희연 언니라 적어가지고 너무 부끄러운 기억이 있습니다. 그분도 처음에 몰랐는데 나중에 이렇게 보셨나 봐요. 그랬더니 너무 웃기라고 귀엽다고 그러셨습니다. 날씬이다. 저희의 두 번째 싱글 라이더 위시는요, 라이더 위시가 소원을 비추다 라는 뜻으로 저희만의 소원이 아닌 우리 모두의 소원을 이룬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. 또 저희가 21세기 지니를 컨셉으로 잡아서 약간 여러분의 소원을 이뤄드린다는 그런 의미를 담은 곡이 있습니다. 타이틀곡은 비바체라는 곡이고요, 더 빠르게 생기있게 라는 뜻의 이탈리아어로 라이썸만의 몽환적인 매력을 가득 담은 긍정적인 댄스곡입니다. 저희의 포인트 안무를 짧게 보여드릴까요? 좋아요. 6, 7, 8 그래 그렇게 더 빠르게 비바체 비바체 더 빠르게 비바체. 저 얘기해도 될까요? 저는 이제 초원 언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. 왜냐면 그 마지막 후렴할 때 초원 언니가 제스처를 하면서 눈앞에 펼쳐져 하는데 그 눈빛이 진짜 강렬해서 초원 언니가 생각이 났습니다. 이글 이글 이글. 부끄럽네요. 뭐 우리 휘연이가 그렇다면 그런 걸로 인정하겠습니다. 뭔가 기분이 생각이 안 난다면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? 아, 네 그럼요. 저 같이 불러주라. 강하게 키우네요. 알겠습니다. 빛나는 세상이 눈앞이야 잠시만 빛나는 세상이 눈앞이야 잠시만 나영이가 너무 쳐다봐가지고 지금 너무 부담스러워. 저는 어떻게 보나요? 뒤에 눈이 가렸나요? 하지 말아주세요. 화면으로 보세요. 다 같이 불러줘. 빛나는 세상이 눈앞에 펼쳐져 빛나는 세상이 눈앞에 펼쳐져. 아 이게 이렇게 세 번이나 할 건가요? 왜 저 제 탓을 하세요? 너무 웃겨. 본인이 못하면 제 탓을 하세요.
제가 바닐라 때는 진짜 카메라를 진짜 잘 못 찾았거든요. 근데 이번에는 뭔가 아 여기에 들어오겠다 여기에 들어오겠다 약간 그런 게 예상이 가가지고 그리고 어느 정도 외울 수 있게 돼서 뭔가 저번 바닐라 때보다는 실수가 많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저희 멤버들의 전체적인 제스처랑 표정이 되게 많이 늘었다고 생각을 해요. 아직 익숙하지 않은 그런 티가 났다면 이번에 다들 여유가 생겨가지고 표정도 더 풍부해지고 제스처도 더 곡과 잘 묶게 다들 연구를 또 많이 해서 정말 많이 늘고 정말 멋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이제 사실 저희가 데뷔를 6월 달에 해서 저희가 원래 팬분들 앞에서 공연을 진짜 하고 싶었어요. 근데 아직까지도 이제 코로나가 심한 상태이기 때문에 직접 뵈고 저희가 막 응원법도 듣고 저희의 공연도 보여드릴 기회가 없었어가지고 이제 그런 기회가 이제 좀 슬슬 생기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서밋은 라이썸에게 비타민이다. 약간 저희가 또 건강을 되게 잘 챙기는 건강돌이기도 한데 그런 영양제나 비타민처럼 진짜 힘들어도 그 서밋분들이 남겨주신 응원 한 번만 보면 너무 힘이 나고 뭔가 빨리 내일이 됐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에너지를 내게 되는 그런 힘이 돼서 비타민이라고 생각합니다. 라이썸에게 서밋이란 보석이다.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될 귀한 존재. 저희의 그 트램펄린이다. 왜냐면 저희가 더 높이 뛰어오를 수 있도록 항상 응원해 주시고 저희가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때문이다. 서밋은 라이썸의 밥이다. 서밋은 라이썸의 밥이다. 한국인은 밥심이잖아요. 저희는 서밋분들 서밋심으로 살아가니까 서밋분들은 저희의 밥입니다. 왜요? 밥! 서밋분들은 저희의 밥입니다. 저희가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인터뷰하는 게 되게 서툴어서 어떻게 막 횡설수설 말했는데도 너무너무 이렇게 잘 정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 또 다음에 컴백할 때 또 뵀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도 감사합니다. 일단 항상 말했던 것처럼 저희가 항상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. 그래서 이번 앨범에서 저희가 이런 몽환적이고 카리스마 있는 분위기를 보여드렸다면 또 다음에는 어떤 모습을 보여드릴지 그런 것도 많이 기대를 하면서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. 둘, 셋! 라이썸! 지금까지 라이썸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